오늘은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었죠? 아, 말씀. 제가 정신을 시편 84편 우리 1절로 8절 말씀. 예. 어느 목사님이 깜빡 정신 있다가 툭 치니까 나와 축도했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네. 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네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봄이 그렇게 쉽게 오려고 하는데 추위들이 놓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난밤에 꽃샘 추위가 와서 겨울을 방불케 한 날씨가 됐는데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랑 시작. 사랑,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는, 사랑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다 같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힘이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우리는 넉넉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고, 떠나가지도 않지만 없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늘 넉넉히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총에 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더욱더 충만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여디디야. 여디디야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낮자마자 주었던 말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우리 이 시대의 여디디아, 우리 가정의 여디디아, 우리 교회의 여디디아, 한 번이라 아멘 안 해. 좋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악한 자만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여디디아 누굴까요? 서로 마주 보시고 여디디아 시작. 여디디아, 여디디아. 당신이,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여디디아입니다. 이 시대의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디디아를 기뻐하시죠. 그 지극한 사랑과 큰 복을 받을 여디디아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짧은 12교절밖에 안 되는 시편 83편이 우리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고작 12절밖에 안 되는 이 시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는 말이 세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4절, 5절,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하면 참 여기에 대한 그 평가들이요 너무 크고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단히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시가 84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150편의 시편 전체에서 굳이 따진다면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84편이라고 말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죽하면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가장 달콤한 시다, 다 같이 달콤한 시, 가장 달콤한 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시편의 진주다. 그만큼 보석 같은 시가 84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84편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지대한 사모함과 그림이요 아주 그냥 깊이 놓아 있어요. 아주 만져면 만질수록 물컹물컹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이른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오른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때 감격스러워서 불렀던, 마음으로 부르고 입으로 부르고 손으로 부르고 온몸으로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 다 같이 순례자의 노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성전 예찬과 성전에 대한 찬양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손꼽을 만한 시를 뽑으라면 누구든지 84편을 지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복을 받을 자리 누군가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디디아 되셨지만 더욱 되시길 원하시죠? 오늘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거하기를 구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더 크신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누냐?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간곡히 구하는 심령, 하나님이 어여삐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제가 앞서 말하기를 본시는 성전 예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 예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인이 아주 애가 타도록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구절에 제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 사모하다는 말,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답니다. 카사프란 말인데, 카사프란 말은 갈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창백하다. 여러분들 얼굴이 창백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창백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단어는 참 그냥 머릿속에 확 박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얼마나 크고 열정적이었으면 얼굴이, 마음의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얗게 변했다는 겁니다. 헬쓱게 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못 먹어서 헬쓱해질망정 교회 가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사모해서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얼굴이 헬쓱했다는 말은 참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은 이번에 100%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카사프란 단어입니다. 시인이 오죽하면 인정하기를 내 영혼이 그래서 쇠약해졌다. 카라란 말입니다. 사라지게 됐다. 야유어가게 됐다. 얼마나 내 마음이 창백해질 때, 내 영혼이 창백해질 도록 주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내가 이렇게 여일 정도로 쇠약해졌을까? 여러분들, 정말 이 표현이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거 입에 떡 부러지는 표현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온 영혼의 힘과 에너지를 여호와의 집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에 다 쏟아부어서 영혼이 하얗게 타버린 상태, 영혼이 하얗게 불날라진 상태, 그런 상태죠. 마치
이사야 40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바로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고 생각나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이 깊이 묻어나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2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사 5장 8절에 보세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나같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 영혼이 다 하얗게 타볼 정도로 사모해 보고 싶어 그리워. 여러분들 2절에 특별히 2절에 한 단어가요 아주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자아냅니다.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의 다같이 궁정. 이 궁정이란 말입니다. 이 궁정이란 말을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하초체르라는 말인데 하초체르라는 히브리 말은 궁정이란 말은 뜰 정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을 사모한다는 것.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이토록 영혼이 탈탈 털리고 세상 속된 말로 영혼이 하얗게 변해버릴 정도로 창백해질 정도로 시인이 했던 그 사모의 대상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고작 성전뜰이었다고요? 이런 말입니까? 영혼이 소진되고 기진맥진하게 된 대상이 성전이 아니고 성정의 궁정이었다? 감격과 사랑스러움이 불이 가슴에 확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뜨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왜 성전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왜 그토록 그리워하게 됐을까요?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성전 뜨리랍니다. 아 목사님 아마 성전들이 참으로 잘 조성이 돼서 너무 멋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여러분들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궁전이 있습니다. 성전과 궁전이 어느 게 더 아름다웠을 것 같으세요? 궁전입니까?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네.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짓는데. 궁전은 13년 걸렸습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궁전이 성전보다 아름답고 외부나 내부나 모든 치장이나 규모면에 훨씬 크고 위용 있고 섬세하고 멋지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수치에 따지면 두 배가량이 더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 시인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고사하고 궁전은 고사하고 성전 중에서 또 뜰만 바라봤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막 메어지고 생각만 해도 그립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이건 규모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공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된 것은 최세범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누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왕 중에 왕이란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숱한 많은 왕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진짜 참된 왕이 아니더라. 왕 중에 왕, 참된 왕, 우주의 왕, 생명의 왕,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하찮은 성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귀하고 아름다워 잠 못 이룰 정도로 사모하고 그립다. 감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참새와 제비는 아주 귀한 존재죠. 그래요? 하찮은 존재죠. 정말 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참새와 제비를 견주어 자신을 말하기를, 야, 이렇게 하찮은 존재도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 집을 얻었고 참아 끝에 그 허접하지만 하나님 전에 집을 얻었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 온갖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전에 집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거처를 얻었는데 나는 내가 거할 처소는 어딥니까? 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탄식하며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우리가 시를 짓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마음을 쏟아놓는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난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면 참 민망스럽겠죠? 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 절대적인 꿈이죠. 간절한 소망이죠. 영원히 소진될 정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집에 거하는 것. 제비가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참새가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를 읽는 게 아니죠. 이건 가만히 좀 숨을 쉬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뭔가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서 문제 핵심으로 가는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그렇게 나는 있기를 사모한다, 거하기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특별한 까닭이 있는 걸까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연 때문에 하나님 전을 그토록 그리워한다는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은 후자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 자, 그 실마리가 10절에 엿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핵심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이 한마디에 이 시인의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편 84편을 누가 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시편 84편 성경 그 앞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은 씨가 고라의 자손이 쉬었는데 여기서 깃딧이란 말은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성전을 그리워서 누가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시편 150편 전체에서 주로 가장 많이 시편을 썼던 사람은 다윗이죠. 물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다윗 말고도 몇 명의 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몇 편을 썼냐면 시편 84편을 포함해서 총 11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1편의 시 하나하나 봐더라도 매우 신령하고 매우 심오하고 매우 찬양하는 아주 영적인 시입니다. 영적인 시를,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충만하다, 충만치 않다? 충만하다. 충만하니까 영적인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백이 나오고 영적인 기도 나오고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그럼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다면 그 고라의 자손을 배출한 그들의 조상 고라는
어떨까? 그런 고라의 자손을 배출했으니까 진짜 영적이겠죠? 매우 충만한 사람이겠죠?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보세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단박에 누군가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나옵니다. 반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리더들, 족장들의 120명을 귀합해서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대들었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고라. 그 사람 이름이 고라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런 충만한 자손을 낳은 고라는 더 충만할 줄 알았더니 영 딴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보다 이 서열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위인 자기가 위였는데 서열이 낮은 모세 아론에게 지도자를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라니까 고라가 이거는 못해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민수기 16장의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리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땅이 탕을 오니 탕을 짓고 벨렛의 아들 온이 탕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느니라. 모세를 거스렸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땅을 갈라버렸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한꺼번에 고라와 그를 쫓던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탁 닫아버렸어요. 오늘 잠 못 주무시겠다. 여러분들, 이거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저는 지금 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는 그렇게 반역했으니까 죄를 졌다 칩시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아들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 참으로 악함의 대명사가 된 고라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 고라의 아버지의 이 반란의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은 건졌어요. 건졌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상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는 그 놀란 광경을 목도하고, 자, 그들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우호적이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당연히 차갑죠. 이제부터는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정도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도 때도 없는 그 날카로운 아주 비웃음과 어쩌면 경계의 차가운 눈초리가 그들을 매일매일 주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사는 자체가 고역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요주의 후손으로 전락하고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명뿐입니다. 반역의 후손이란 오명뿐입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결혼을 시키다라고 말할 때 갑작스럽게 고라를 들고 나와 들먹이면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같이 옛날에 하나님 뜻에 관역한 무리 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황당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거스린 무리에, 악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라를 폄하하고 고라를 뭡니까?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 가문이 깨끗한 가문임을 모세에게 증명하는, 아 이런 정도의 고라가 악함과 악인의 대명사가 됐는데 그 후손들은 불보듯이 살아있지만 그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쳐버렸겠죠. 너도 악인의 씨앗이라 get out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들을 엉뚱하게, 세상에 볼 때는 엉뚱하다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쓰시는 겁니다. 도리어 그 후손들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을까 말하는 그들에게 레위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쫓기는커녕 하나님의 성막 문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세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 아들 살롬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막의 문을 지키는 누구를? 반역의 후손을. 이거 이스라엘 볼 때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이 불과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이스라엘보다 제일 앞에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누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호사밧과 아람 나라와 싸울 때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사밧이 고라자손을 제일 이스라엘 앞장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잖아요. 그게 여호사밧이 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뜰로 전쟁터로 나가니라.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왜 고라 자손들이 시편 11편을 쓰면서 하나같이 영적이고 하나같이 신령하고 84편에 와서는 미치도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소진될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알아. 실패했던 자가 실패하는 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 조상 고라의 악함으로 통째로 후손이 다 뿌리채 뽑혀나가야 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서요 의리를 지키는 자에게 박수를 쳐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감사와 감격과 노래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주의 성전에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볼 땐 초라할지 모르는 작은 뜰일지라도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이 우주 공간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 중에 맨 마지막 두 번째 곡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늘까지 시온대로가 마땅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영혼이 소진될 만큼 하얗게 타버릴 만큼 사모함의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이곳이 영적으로 그런 사모의 대상이요, 간절함의 대상이요, 여기서부터 하늘 끝까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간절함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얻게 된 겁니다. 받은 바 주의 크신 은혜를 잊지 못해 평생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고하기를 바라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들 고라자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고라와 뭐가 다릅니까? 예배소 2장 4절에는 우리를 대해서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향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섬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다같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교회가, 아니 과거에 아름다운 게 오기 전에 하늘 뜻 가운데 그 어디에서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함께 역사하셨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은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은혜, 은혜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신앙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의리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궁전, 뜰일지라도 내 평생의 사모함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시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것을 은혜의 많은 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예! 그 진심이요. 100% 진심. 아니요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이거죠. 그 길은 행복한 길인데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행복한 탄생을 매일매일 자아내는 기쁨만 24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 같이 산 와이프나 남편도 매일 아유 어쩌면 이렇게 뜯어볼 줄로 이렇게 잘생겼노, 이렇게 됩니까? 아이고 이런 복장을 내가 만나, 인생이 그럴 때도 좀 있잖아요. 그거 봐, 나만 있다고 그러네. 항상 나쁜 거는 다 저를 밀어버리시네. 그런 날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일 감격스러운 것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의 샘에 충만한 것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보세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동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여기서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를 만드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됨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베아메크 하바카. 다 같이 베아메크 하바카 시작. 베아메크 하바카. 히브리 원문에는 베아메크 하바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박하의 골짜기란 뜻이죠. 박하의 골짜기. 이 박하의 골짜기란 말, 이 박하란 말은 울음. 말 그대로 울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조한 지역에 나는 고무나무, 이거 발삼추리라고 그러죠. 발삼나무, 고무나무를 박하라고도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거칠고 물이 턱없이 부족한 메마른 험한 고무나무만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골짜기. 쉽게 말하면 역경의 골짜기죠. 역경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골짜기, 고난의 곳을 통과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랍니다. 바울은 쉽게 말합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많은 환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보이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물론 영원한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아, 우리가 전도할 때 크, 예수 믿어보세요. 크, 첫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왜 이런 뜻밖의 어려움이 없니까? 다 사기쳤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늘 일어나는 죄의 여정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도리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셈에 고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망하고 그래서 주눅들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른비에 은택을 입힌 아이다. 그것으로 많은 셈에 고치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택을 입힌 아이다. 놀라운 말씀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교회에서 종말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은혜, 많은 셈의 고치로 만드시는 기적 같은 은혜들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데 어떤 성숙함을 갑니까? 잊지 못하고 여호와 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34편 19절에도 통일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도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팽개치셨다? 아니요, 건지시는 도다. 시편 30편 5절에 보세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오늘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혹시나 걸어가고 계신 분들 너무 울지 마세요. 여러분만 걷고 있지 않아요. 저도 걷고 있고 다 걷고 있어요. 다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그 눈물의 골짜기에 잡아둘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단연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왜 극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멈추게 할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오아시스의 놀라운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참. 마침내 우리를 환하게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음을 극복하고 메마른 거친 배암의 그 하박크를 보란듯이 통과하는 그날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오늘 옆에 우리 장로님 와 계시지만 난 봐도 신기해. 그동안에 걱정할까 말씀 안 했지만 제가 병원 갔을 때 장로님을 대한 모습은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천국이 여러분보단 한 2미리는 좀 가까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 여러분보다 한 5km 더 멀어졌어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고치시는, 참 지금도 앉아계시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마치 시편 23편 23편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뭐한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미국 장로교 PCA의 워먼스 미니스트리를 관장했던 여성 책임자였던 수잔 헌터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The True Woman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거기에 이런 귀한 말씀을 넣어놨어요. The intent of sorrow is to toss us onto God's promise. 무슨 말입니까? 슬픔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약속에 던지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야! 이걸 통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 약속에 나를 던지는 거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모든 목회를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그것을 안고 가지도록 하라. 정말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직한 약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면서도 그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불같은 시련의 도가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이제 불태워버리는 거죠. 저는 늘 느껴요. 고난받고 역경을 통한 분들은 눈빛이 달라. 얼굴이 광채가 달라. 왠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불태워졌어. 옛날에는 그저 돈돈돈 해가지고 다 돌아버렸는데 이제는 은혜로 사람이 뭔가 달라져 있어. 말이 달라져 있고 언어가 달라져 있고 생각이 달라져 있고 얼굴이 화색이 돌아. 참 난 그걸 느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마음에 줄다리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줄다리게 하십시오. 이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줄다리게 그만하시고 걸음 멈추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쁨의 그날 바로 꼭 돌아온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있어요. 꽃들 도란 기억나세요? 이곳에 생명소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사 보세요. 이곳에 생명샘소사나,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난 이 대목이 좋더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 은혜의 주, 다 같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Pray the Lord, pray the Lord. Lord of grace, Lord of grace, Lord of grace. 너무 멋있어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샘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준비하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놓지 않고 꽉 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갈게요. 이렇게 은혜의 주,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골짜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다 같이 기도의 음물을 팔아. 기도의 음물을 팔아. 오늘 당장 팔아. 제가 아닙니다. 8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의 우물을 팔아, 예배의 우물을 팔아, 찬양의 우물을 팔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은혜를 팔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의 우물을 팔아. 그랬더니 9절에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파고 찬양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팔 때 반드시 그곳에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이 시대의 여디디아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꿈꾸신다면 다 같이 아멘, 아멘.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끕니다. 그런 사랑을 듬뿍 더욱 받을 자가 누구라고 오늘 시편 84편은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신 주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여호와를 저를 사모하는 심령, 거하기를 바라는 심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다. 그런가 하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을 많은 샘에 곧대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혜자로 우리를 오늘 붙들어 쓰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아오는 한 주간 일생을 더욱 챙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